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애니멀 스토리 사장님이랑 여기 앞에 연천 사나이 세니 형님이랑 강원도 근방에서만 서식한다고 하는, 물론 전국적으로 있긴 한데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바로 이 논술에 사는 특정한 어종이 있다고 해서 그 어종을 잡아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논술어에는 미꾸라지만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독특한 친구들이 사니 한번 잡아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애니멀 스토리 사장님, 머리 자르기 전에는 이제 준하 형님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진짜로? 어, 진짜 머리 자르니까 너무 더 멋있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진작 자를 걸 그랬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기 강원래 씨 닮았다고. 어, 강원래 뭐 닮았다는 얘기는 들었죠. 예전부터 많이 닮았어요. 와, 뭐야, 올챙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무슨 올챙이지? 이게 아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청개구리보다는 옴개구리일 것 같아요. 옴개구리. 옴개구리? 네. 옴개구리는 아마 작은데도? 아닌가요? 그 이름 봄에 못하기 때문에 얘는 참개구리 가능성이 있어요. 참개구리? 오빠, 네. 내가 맞았지? 국방산이나 참개구리는 이제 벌써 다 이제 거의 나와져 있고. 아, 아니네. 아, 헷갈려. 이 수서곤충들은 엄청 많네요, 확실히. 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이게 진짜 진정한 논술어죠. 요즘에는 아스팔트를 많이 설치를 해서 이렇게 흙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논술어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미꾸라지들도 많이 사라지고 이 논술어에 살던 이 생태계가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아스팔트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찐이야, 찐. 오, 느낌 좋다.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오, 있다, 한 마리네. 우와. 아, 아. 오, 얘 옆에 줄이 있네. 와, 쌀미꾸리다. 아, 쌀미꾸리네. 완전 다르네. 네, 수염도 있네요. 우와, 이거 뭐야? 형님. 어. 얘 뭐예요, 이거.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동부님으로 여기 아무도 몰라요. 와, 이거 너무 징그러워. 이게 머리 보니까 이게 물방귀 유충인데 보호종이거든요. 저도 물방귀 유충을 이렇게 자연에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와, 얘네는 올챙입니다. 그냥 올챙이에요, 올챙이. 동정 아직 안 참개구리 네. 종류.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뭐죠? 이게 물방귀 맞나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제. 잘 모르겠어요. 뭐야, 곤충학자가 물으면 어떡해? 제가 학자라뇨.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늘 약간 시골에 온 놀러 온 느낌이네. 자, 우선은 쌀미꾸리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따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따가 쌀미꾸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이 정도면 큰 사이즈예요. 엄청 많다. 이 정도면 큰 사이즈고요. 여기 농수로가 흙으로 되어 있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물자라. 물자라도 있고. 이런 물고기도 있었구나. 저기도, 저기 두 마리도 있어. 오, 얘 더 커. 신기하게 생겼다. 엄청 많이 먹었네요. 지금 보시면은 논밭에 많은 이제 녹색 말 거저리 같, 아, 거머리 같아요. 거저리? 으아, 징그러워. 가위바위보 해서 한번 빨리 하자. 가위, 안 내밀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뭐? 아싸. 큰 애 없나요? 큰 애? 이거 자연에 있는 거 하면 손등에 붙여야지. 아, 이거 자연에 있는 거 하면 몸에 안 좋은데. 아, 괜찮아, 내 몸 아니니까. 그렇죠. 아, 얘 나한테 붙었어. 아, 라라라.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이, 놓쳤네. 아. 아, 이런.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 나쁜 형님이에요. 거머리 여거요, 거머리. 아, 손에 붙이고 싶었는데 못 잡았네요. 물갈이 이런 거는 한 손에 잡으려고. 와, 근데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약간 시골에 놀러 온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그냥 해볼게요, 그냥 저도. 와, 나왔어.
야 이겁니다. 특이하죠? 이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작은 것들은 다 풀어줄게요. 작은 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형님 자연 보호. 자연 보호.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그냥 해도 나오네.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몰랐죠? 와 이 생물들이 엄청 나오네. 실잠자리 약충부터 해서 수채부터 해서 물자라 이렇게 풀어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물자라입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에 있는 게 물장군인데 최대 8cm까지도 커지고 우리나라에서 노린재과 수소곤충 중에 가장 큽니다. 실제로 물렸을 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주입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현재 보호 중에 있습니다. 물자라와 물장군의 차이점. 많이 나와요? 저거 실제로는 몰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잡힐 것 같아요. 많다. 잡아오라 합니다. 이거로 아, 꼭지 구멍치기 하면 최고로 합니다. 아 이걸로 꼭지 구멍치기. 이게 작으니까. 오 참개구리 맞네요. 황소개구리 아니죠? 아, 아니네. 요즘 이거 또 보호종인가? 참개구리는 아니잖아. 참개구리도 보호종 아닌가요? 보호종이에요? 보호종 아니지 않나요? 참산하고 참개구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쌀미꾸리 네 마리. 이게 암수구문은 모르겠지만 줄무늬 없는 애들이랑 줄무늬 있는 애들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았어. 아이고. 아 왜 또 글로 가? 어디 갔어요? 피가 더러운가 보구나. 나쁜 형. 나한테는 안 붙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아 붙었어 붙었어. 아 싫어. 참개구리 너무 이쁜데요? 야. 요즘 시골에도 개구리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나왔다고? 그다음부터 누면 나와요 진짜. 어 없다. 아, 한 마리 있다. 제가 뺄게요. 와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강원도 쪽 재래시장에 가면 판다고 하니까 한번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데 가서 사서 구매해서 먹어보세요. 네. 먹으면 이제 그 뼈가 거의 안 씹혀요. 아. 이게 뭐 쌀미꾸리가 좀 미꾸라지랑 다르게 뭐 영양 뭐 칼슘이 좋다든지 뭐 그런 거 없나요? 또 뼈채 먹으니까 그래도 칼슘 쪽하고 그리고 내장도 같이 먹잖아요. 아 이거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먹기에 따라서 흡수되냐 안 되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쵸. 아 근데 여기 진짜 그냥 완전 천연 논이에요. 야 근데 미꾸라지는 한 마리도 안 나오네요. 아예 없나 봐요. 그렇죠. 여기는 제가 저도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아유 씨, 아까보다 더 큰 거다. 우와 얘벌레 한 마리만 넣어놔 주시면 안 돼요? 이따가 뭔지 좀 동정 좀 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검색을 해봐야겠다. 뱀잠자리인가? 뭐니 너? 네 이거 물방개 유충 맞는 거 같아요 여러분. 보호종이니까 바로 풀어줄게요. 여기 엄청 많네. 잘 살아라. 여기 검정 물방개도 많고 줄무늬 있잖아요. 이거. 아 종류별로 있어요? 야. 아직 뭐라야지 안 됐네. 시기상? 네 시기상 이제 슬슬 될 시기죠. 여기 논두렁에 들어가서 번데기방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상만 알고 실제로 본 적은 지금 거의 처음이에요. 제가 뺄게요. 아 빠져나갔어요. 너무 작아서. 네. 아 형수님 또 내 제 손 잡고 싶어가지고 이거 일부러. 아 형수님 형수님 이거 나올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사실. 연천에 살면 이런 거 수영도 해요 이런 데서도. 장난입니다. 아 제가 어부고 입고 올걸 그랬다. 일부러 바꿔주실래요? 제가 해볼까요? 아니 어쩐지 안 입고 저한테만 입으라고 그러신 거 보니까 꼼수가 있으셨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가슴 장화 못 싸웠어요. 너 일부러 못 싸운 거잖아. 아니 여기 고속도로 여기 빠지면 다이렉트로 오더라고요. 맞죠? 아닌 주문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아닌 주문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런 아 없던데. 아 철물점에 파는구나. 낚시용품 검색하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20분 넘게 걸려요. 아 실제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 나왔네. 아까 처음에 엄청 나왔다. 진영님 엄청 나왔어요.
어쩔 TV. 아 오늘 재밌다. 여러분들 이게 자연스러운 유튜버. 어우 장구애비도 나왔네요. 이게 수소곤충 중에 장구애비인데 올챙이를 그렇게 잘 잡아먹어요. 네, 너 여기가 있어라. 너 장구애비야? 네? 장구 엄마라 할 순 없잖아요. 내 장구애비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방금 드립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신 드립으로서 제가 유용하게 잘 써봤습니다. 장구 엄마는 왜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길래요. 엄청 많네 진짜. 이거 살려놔야지. 요즘 잘 살아요. 얘네 기폭이 없어도 잘 살던데요. 아 그래? 제가 키워봤어요. 아 기폭이 가져왔습니까? 나 이제 키시고는 이제. 근데 얘네가 진짜 실제로 잡식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수초 같은 것도 뜯어먹고 사료도 잘 먹고. 네, 붙은 육식도 합니다. 얘네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와. 황새가 없는 곳에서는 황새가 다 잘 잡아먹었네. 황새가 여기 맨날 왔어. 와, 그 크다. 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이렇게 작은 또랑 같지만 여기 생태계가 엄청나게 잘 꾸려져 있고 이런 곳에 다양한 생물들이 나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적대지를 저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셔도 잘 잡는 것 같아요. 어, 제일 커. 어디요? 이거는 미끄러지만 하다, 그지? 네, 그게 최대 사이즈 같아요. 네. 지금 한 30마리 될 것 같은데요? 네, 넘지. 아, 그 넘나요? 그 마지막으로 거기 해도 되겠어요. 여기 또랑 여기 더 있죠, 대표님? 네, 인대는 거라서 각 룸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아, 그 중에 하나 한 거니까. 와, 개구리 너무 이쁘다. 자, 여러분. 잡아서 복귀를 했고요. 아, 네, 거기다 놓을까요? 쌀미꼬리 좀 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와우. 아, 여러분들, 오늘 잡은 바로 쌀미꼬리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지금 잠시 했는데도 수십 마리가 잡혔고요. 지금 보면은 미꾸리랑 미꾸라지의 주된 특징, 이제 흙탕물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시각보다는 이렇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감각기관들이 이렇게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고,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키워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 앞지느러미를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거를 쫙 펼치고 약간 고대어처럼 약간 걸어 다니더라고요, 얘네들이 실제로. 이거 보시면은 하나같이 다 펼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사이즈는 다 커봐야, 진짜 커봐야 한 7cm 정도로 큰 사이즈의 종류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여기에서 제일 큰 사이즈인데, 잘 보면은 이 문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약간 미꾸라지 같기도 하고 쏘가리 같기도 하고 한 이렇게 좀 약간 표범 무늬 같은 게 조금씩 있고요. 여기 지금 수십 마리가 잡혔는데 한번 여기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잠시 했는데 진짜 많이 잡혔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줄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고요, 또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 이 쌀미꾸리를 엄청 싸지는 않고 좀 비싸게 판매를 한다고 해요. 먹기에는 양이 좀 적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보면 또 많기도 해요. 우리 채니 형님이랑 이 강원도에서 구멍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미끼로 쓰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형님 드시고 싶다 드시고 싶으시다면서요. 먹는데? 드셔도 돼요. 아, 오늘 어쨌든 시골 분위기에 논술로에서 쌀미꾸리를 잡아봤고,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간단하게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양도 생각보다 화려하기도 하고 독특해서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 친구들로 구멍치기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 귀여워. 아, 우리 새끼들. 아, 야, 물지마, 물지마. 아, 나.